일단 뭐큰 틀에서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 생로병사의 그 과정을 갖다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나고 병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과정 속에 그 과정 자체가 일단 뭐 불교에서는 고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고통이라는 게 내가 고통스럽다라는 의미보다는 이그 고는 내 맘대로 할수 없다, 피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이라든지 그 속에 그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아프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과 그 우주의 그 실체와 의미가 무엇인가를 직관적으로 느끼는 방식이 이제 수련이죠. 예.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산다라는 것 자체가 충분히 병들 수 있는 삶의 조건에 우리 모두가 놓여 있거든요.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고해다라는 수준을 뛰어넘어가지고 삶 자체가 우리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공격하고 아프게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의료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삶의 그 복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물론 계급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상당히 그 높은 수준까지 올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훨씬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 고통들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세계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느냐라는 문제에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제 뭐 관념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더 좋다 뭐 이런 거보다도 그것을 직관적으로 그다음에 몸소 자기가 체험적으로 그 삶의 방식이라든지 의미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이제 수련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이슬 특히 이제 이쪽 분야에 굉장히 이제 미안한 것들이 있는데 기를 사칭해 가지고 막 술수를 부리는 것들이 혹세몸이라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 생각에는 사실 기 얘기를 갖다 꺼내기조차 굉장히 민망해요. 이게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폐해가 많으니까 오히려 기라는 개념들을 모르면 오히려 좀더더 평화스럽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폐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는 이유는 삶이 그런 것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삶이 내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길을 이끌어줄 그런 지도자, 리더,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해야 되는 선진식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그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길로 제가 왔다면, 예, 저 역시 저만의 수행이라든지 뭐 그런 우아하고 고고한 예, 이런 그 수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저는 그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아픈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수 있는 그런 방식을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하는 것이 제가 이 길로 들어선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태도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모든 그 종교의 출발은 수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불심이라는 것은 제가 바라보는 기의 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수련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라는 게 제가 제일 그 황당한 질문이 선생님 기가 뭐예요? 혹은 스님 기가 뭐예요? 뭐라고 물어볼 때 제일 황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정형화해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라는 것은 항상 표현의 세계를 갖다가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언어는 어떤 의미에서 삶을 표현하는 뭐랄까요? 표본이 아니라 표본 혹은 표상이 아니라 지도라고 이제 들레즈가 얘기를 하거든요. 지도라는 것은 그 지도에는 우리 집이 안 나오거든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세계를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그 상에 불과하거든. 우리는 이걸 객관적이라고 믿고 있는데 거기에는 뭔가는 누락되고 뭔가는 나오게 되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해석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를 뭐라고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수련하는 여러 가지 양태를 기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달리 다른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기라는 용어를 쓰는 거지. 기라는 것이 무엇인가 실체가 있고 뭔가 뭐 쌈박하게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수행의 한 방식들을 갖다가 멋지게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그것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언어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의 현상을 불교에서는 불성 혹은 부처, 불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그걸 표현하는 거죠. 예. 그래서 표현 방식이 종교적으로 다르고 문화적으로 다를 뿐이지 사실은 제가 얘기하는 기라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언어인데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기라는 표현을 쓰면 사람들이 사이비 아닌가 이래가지고 일단 저 사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언어를 대체할 다른 용어들을 갖다가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명상이라는 얘기도 해보고 뭐 호흡이라는 얘기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명상이라는 용어 자체는 굉장히 뭐랄까요? 오리엔탈리즘적인 동양의 어떤 것을 서양 사람들이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한 측면들을 갖다가 보여줘가지고 오히려 우리한테 엄청 많은 것들, 많은 유산들, 수행과 관련되는 유산들이 마치 서구에서 들어온 그 명상이라는 용어에 의해 가지고 뭔가 더 멋있고 더 우아하게 포장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걸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좀 고민 중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여타의 그 호흡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것들을 갖다가 할수 있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기라는 말을 대체할 수 있는 그 포괄적인 언어를 제가 만나지를 못해갖고 여전히 기라는 표현들을 갖다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 잠을 못 자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현대에 들어오면서 무슨 신드롬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 무슨 증후군 이런 얘기들. 이 얘기는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련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치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의 의미라든지 궁극적으로 세계의 진실을 갖다가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 인문학적인 철학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이 내 몸으로 체득이 되지 않는다면 반쪽의 진실일 뿐이니까 뭐 다양한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지만 특히 이두 종류의 아픈 사람과 그 다음에 세계를 갖다가 좀더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가장 뒤에 배울 결론을 갖다 미리 얘기한다면, 궁극적으로 내가 자유로워지는 길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우리가 설정한 편집된 인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관을 어떻게,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스스로가 얼마나 해방될 수 있는가에 이제, 정도가 달려 있겠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라는 것도 사실은 공간적인 우리가 구분이잖아요. 시간적인 구분이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나, 오프라인으로 하나, 전혀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받아들이는 주체가 가지고 있는 거리감이거든요.
그냥 온라인에 저 사람과 내가 얼마나 거리감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갖다 본인이 인식을 한 채로 그걸 전제로 깔고 수련을 하면 직접 만나서 수련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게 이제, 한계인데, 예, 한계인데, 기존에 그 철공서에서 수련을 같이 하셨던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게 귀가 닳도록 얘기를 들어가지고 계속 하시는 분들은 별 상관이 없이 그 수련들을 갖다가 잘 하고 계십니다. 그 수련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이 항상 절에 와가지고 저랑 같이 수련을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병행하는 예,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좀 유두리 있게 예, 만드는 것 개발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요번 그 기의 세계관, 예. 세계관이라는 게 이제 거의 완결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그 불교에서는 이제 초발심이 변정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가 결국 뭐야? 정각. 바른 깨달음을 갖다가 얻느냐와 바로 연결이 된다라는 의식인데, 이건 이제 세계관의 중요함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것일 거예요. 좀, 그래서 차분하게 저도 이제 돌아가서 아주 기초적인 과정서부터 하나하나, 다시 한번,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면서 다시 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지금 수련하신 분들한테도 필요하고, 또, 마음도 몸도 많이 아프신 분들이 뭔가 수련을 갖다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처음 수련을 하면서 입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다음 시즌, 새로운 시즌은 아주 처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보도록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